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럽에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장시간 비행 피곤해서 들뜬 기분보다는 벌써 피곤하네요. 또 PGI에서 PC까지 출전하게 됐는데 그때 기억 삼아서 더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로 진출한다는 그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MIT 때부터 기대 많이 되고 미국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여행으로도 못 가보는 곳을 일단 가게 됨으로써 좀 뜻깊은 것 같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 32팀 모여서 경기하는 거라 긴장도 많이 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여행 간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준비 많이 했고 대회한다는 느낌이라서 뭐를 해야지 이런 정보가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가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경기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해외 팀 보면 조절적인 플레이가 많고 PK에는 좀 운영적인 그런 딱 이렇게 플레이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PKL 리그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팀이 제일 전체 대상이라고 봅니다. 일단 네이션스컵 때 1킬 차이로 우바 선수한테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2등 말고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 운영보다는 외곽 운영을 많이 하는데 페이즈 클랜이나 나비 이런 팀들이 좀 경계됩니다. 외곽을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하는 게 일단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 멘탈 관리랑 그리고 저희 플레이에 대한 기본적인 실수들만 안 하면은 좋은 성적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준비 많이 했고 연습 진짜로 많이 했거든요. 저희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지 화이팅!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성적 잘 못 내면 수영한다는 건 되게 식상할 텐데 이번에는 좀 걸어서 오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젠지 팬 여러분 감사하고 PC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는 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에 세계대회도 나가게 됐는데 이번도 우승해서 꼭 2연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첫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PKL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면 익숙한 방식이죠. A조, B조, B조, C조, AC조 이렇게 해서 네. 각 팀당 최대 12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패자 부활전은 없기 때문에 하루에 경기가 6경기 그냥 벼랑 끝 승부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오, 그리고 에스토 예. 차량에 치였어요. 에일로 선수에게 자, 요거 빠르게 예. 태민 선수가 정리해줘야 아 그런데 다들 벌리고 있는데요? 스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네. 네. 자 태민! 와! 태민 HP 1! 와, 자 그리고 로키가 차량으로 A로우를 마무리 지었어요. 아 좋습니다. 아. 태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인상적인 경기력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한참 가져가는 제치 분명히 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예. 조이에게 당했어요. 조이 선수가 오늘 그리고 또 PGC 대회에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 도전을 받아내야 되는데 에스더 선수가 기절하는 타임을 제대로 노리고 있습니다. 럼블러즈가. 맞습니다. 자, 그럼 로키가 자 기다리고 있어요. 한 명 기다리고 있어. 로키! 로키! 자, 로키! 로키! 자, 반대편 로키! 반대편! 로키! 아, 두 명이나 기절시켰는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네. 자, 왈도와 로스를 기절시켰지만 확인은 내지 못했고요. 자, 정비하는 타이밍을 럼블러즈가 제대로 질렀어요. 맞습니다. 네. 물론 로키 선수가 두 명 연이어 기절을 시켰지만 포지션을 이동하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그걸 백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럼블러즈 그래서 도전합니다. 네. 젠지가 있는 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태빈 선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문을 뚫어놓거나 혹은 문을 살짝 열어놓고 다시 한번 타격할 수 있는 각을 우회할 수 있는 각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TSM의 견제도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미니맵에서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조이가 기절을 당했어요. 자, 그 견제가 자 문을 닫아놓고 다시 네, 순찰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 닫았어요. 문 닫았죠? 문 닫았어요. 네. 그 문 닫아 좀 잘하고 그럼요. 있어요, 태민. 맞습니다. 못 들어오게 아 POE 수류탄이 와일드를 기절시킵니다. 자 이거 팀 플레이가 살아났대요. 좋은데요? 2층에서 기절. 네. 자 젠지 힘을 한번 보여줍니까? 이 지역을 한번 사수하면 경기 운영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네. 양각구도 나무 뒤쪽에 있는 거 알아요. 태민은 네. 빠져나옵니다. 태민 타이밍 좋아요. 그렇죠. 자 로스 화케 자 움직임이 기민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럼블러즈 다가와야 돼요. 자기장 아 태민 아 기민하다고 하자마자 아 마이크로 프라이 체리 포핀 팀킬 그렇죠 팀킬이죠. 그리고 레이 네. 한 점 가져갔습니다. 이거 사격 동선에 겹쳐서 혹은 이게 약간 그 비비다가 이런 경우 아~ 생기거든요. 아~
선수였어요. 예. 네. TSM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피오가 먼저 기절을 시키긴 했지만 피오도 기절을 당해서 경기 운영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엔투세이 근데 그런 이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리고 들어가게 되면 TSM이 아예 그 진입 동선을 다 막을 거거든요. 네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베린까지 기절이네요. 아 이건 TSM이 너무 날카롭게 찔렀던 것 같아요. 자 살렸는데 이제 TSM이 토미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젠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는 TSM에게 피해를 입히고 킬을 올리는 겁니다. 네. 마이클이 매복하고 있어요. 자 에스더 선수가 꽤나 잘 살려줬고 TSM이 아래로 빠지면은 네. 젠지에게도 어? 숨구멍이 열리거든요. 할만하죠. 네. 네. 아래로 빠지네요. 저는 네. 위로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젠지가 한번 정리하고 다시 위쪽으로 네. 올라오네요. TSM. TSM이 좀 예, 우왕좌왕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로 올라옵니다. 자 네, 이게 맞는 판단이에요. 네, TSM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가 젠지 쉽지 않아요. 아, 에서도 어려워 보이네요. 네. 아, 진짜 TSM. 두 번째 매치. 비행기 동선은 페리피어, 포칭키, 로족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 이게 잼만 넣고 올려다가 스트레이트를 얻어맞았어요. 카운터 아니, 그리고 지금 TSM 전력이 약화된 상황인데 TSM이 슬금슬금 치고 들어오거든요. 젠지는 TSM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역이 못했어요. 그런데 차로 모토 박치기. TSM 진짜. 아, TSM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이게 젠지가 먹고 있는 곳을 이거 쓸리고 큰일 났습니다. 킬로그 보고 큰일 났어요. 태민 혼자 남았습니다. 젠지만 태민 이러면 슬큰 집에서 그냥 한번 숨어 보는 것도 네. 아, 진짜 과감하게 올라갔죠. 아, 태민 TSM, 정리하러 갑니다. TSM 벌써 5킬이에요. 자 헤드라인 이거 자 조이가 너프를 오히려 수류탄으로 네. 기절시켰고 아니 지금 장난 아니 진화 코스 보세요. 베란 2019 PGC 세미파이널 데이원 매치 3 에란겔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자키에서 밀타 파워까지 가는 비행기 동선이 완성됐습니다. 네 자 다음 자기장 보시죠. 와! 이건 좀 선수들 입장에선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저 뒤로 어떻게 가나요? 지금 오랫동안 대응해 주진 않았습니다. 네. 소피아 네, 위치 매서운데요? 소피아 네. 지금 뒤통수 네. 치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젠지가요. 글쎄요. 피오도 당하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로키 외롭습니다. 네. 아무리 슈퍼 플레이의 달인인 로키라고 해도 지금 이동 수단도 없고 와, 로키 너무 터트려 버리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예 희망을 네. 지워 버리는데요. 소피아에게 완전히 젠지가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테스트 막 엔투스 태민의 수류탄 태민! 느끼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이번 대회에서의 태민 진짜 로키와 더불어서 엄청난 이렇게. 모습. 그렇죠. 네. 40! 예, 이제 1킬이긴 합니다만 네. 예, 그래도 이게 어디냐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밀어버리고 포지셔닝을 다시 할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네, 케이마이드 헤드 맞았어요. 태민 M2-4 8대1 아이고 갑자기 라자루스의 언시빌이 네. 2019 세미파이널 데이원 네 번째 매치 싸녹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기세를 한번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죠? 와 지금 부안 선왕당 네. 쪽으로 일찌감치 랭이 또 이동을 해 있어요. 한쪽 빠르게 그렇습니다. 젠지 좋아요. 같이 움직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네. 젠지 점수 따러 가나요? 자 스탠드 유나이티드 단결해야죠. 자 일단 A로우를 정리하려고 가고 있는데 에서 좋아요. 피오 한 명은 던져주고 한 명은 봐주고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유기적인 플레이가 필요했습니다. 젠지 맞습니다. 현재 2킬 기록 중 젠지 자, 네 명 다 보유하고 있어요, 젠지. 위험이 될 수 있는 팀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바위 뒤에 구스타프 네. 매복하고 있거든요. 자, 아, 로키아 피오가 기절을 하네요. 자, 태민 선수가 뒤쪽에서 뒤어서 이제 백업을 해주는데 GX에게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화킬은 아직 안 났어요. 완벽하게 잡아내.
됩니다. 네. 이런 플레이 필요했습니다. 와, 네 명 스쿼드 유지하고요. 기세 한번 끌어올리나요? 네. 자, 일단 정비한 타이밍에 구스타브가 아. 로키를 다시 한번 높입니다. 예, 이건 감지하기 어려웠죠. 아까 네. 전에 킬로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듯 싶어요. 그리고 빼주고. 확킬 안 났어요. 확킬 안 났습니다. 네. 살릴 수 있죠. 스팅 디바인 e스포츠의 성향상 건물 안에 계속 있어 있으면서 네. 전력 유지할 가능성이 자, 높거든요. 자, 봤어요. 봤어요.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구스타브. 샷이 엄청난데요. 태민 확킬 당했어요. 네. TSM 아, 피오까지 기절. 잠시만요.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로키가 이거 팀 살렸습니다. 네. 이거. 근데 시겁했어요. 네. 와. 올킬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살릴 네. 수 있어요. 이거 올킬 당 하나 있어요. 네. 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몸을 숨길 수 있는 바위가 큰 게 하나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오, 로키. 세냐 기절. 아, 자, 아. 패스 로키. 자, 로키. 나투스 빈체레와의 두 번째 결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큰 바위에서 한번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다가 천천히 진입할 수 있는 각이 있긴 한데. 네. 스팅 디바인 e스포츠가 굳히기 시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구급 상자도 없죠. 붕대밖에 없습니다. 아, 결국 다른 쪽에 어? 사격 나올 때 그거 킬 포인트 뺏어. 아, 예, 네. 최선을 다했어요. 맞습니다. 네. 2019 PGC 세미 파이널 데이 1 이제 다섯 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젠지 페카도 빼는데요. 그렇네요. 아, 그냥 아예 그냥 제네시스에게 보내줍니다. 아래? 자, 보죠, 아래? 보죠. 아래? 보죠.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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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이 자, 있어요. 스팅 디바인 e스포츠가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맨 화면에서 눈에 띄는데요. 자, 이런 거 정리하죠. 이거 아세요? 저, 다른! 피오는 확킬 났어요. 네. 잘, 이거 너무 아쉽네요. 알파카가 가져왔습니다. 네. 알파카. 너무 아쉽네요. 네. 엔투스 에이스가 길을 잘 본 거죠. 다른 팀들이 도전 정신을 갖기에는 굉장히 험난한 구역이다 보니까 오, 에스더. 어, 에스더가 저기 기절시켰어요. 아, 이거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는데 참 이거가 그렇죠. 아쉽습니다. 아, 전력 유지하고 도로 경사 따라오면서 태민! 오, 태민! 오늘 미니 일사 감 굉장히 좋죠? 아, 제네시스 잡네요. 네. 킬은 제네시스 나투스 비치라가 가져갔어요. 노리는 태민이 있는데 아 그래도 휜 선수를 로키가 잡아냈네요. 그렇습니다. 네. 나투스 빈체레는 젠지 무시하고 빠져나가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네. 제 나투스 빈체레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남서쪽 전투 중요한데요. 아~ 태민 확킬 당했어요. 치고 들어오는데요. 로키 에스더. 아! 어? 자 아, 건물이 너무 가까워서 스코프가 접혔어요. 네네. 앞에 총 됐어요. 에스더 수류탄 준비. 하두지도 빠져나갑니다. 로키는 건물 안쪽에 있어요. 젠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각을 많이 네. 벌려주고 있는 나토스 빈체레입니다. 아, 이거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기장은 또 다가오고 있고 언더스로 살렸어요. 그래서 나비가 지금 4명 온전히 풀스쿼드 유지하고 자, 여기서 아, 그래도 세녀레! 로키! 하나 세녀레! 야, 나토스 빈체레는 로키가 담당하면 돼요! 그렇죠! 자, 한번! 자, 이렇게 되면 2대2 대결인가요? 화염병 들어왔습니다. 자, 자기장, 자기장 옵니다. 백스텝. 자, 에스더 빠져나가 있고. 아... 와, 에스더! 로키! 체인지 파이킹! 에스더 로키! 야, 이걸! 그렇죠! 이걸 극복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위기였거든요. 그렇죠! 팀내 최고참으로 야... 에스더가 큰 건 해줍니다. 그리고 서클 안에 들어왔어요. 예! 자, 로키, 에스더! 이 콤비가! 나비가! 한 명이 기절당하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살리면서 풀스쿼드 그러니까 4명이 유지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압박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젠지가 이 전투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견뎌냈습니다. 다 자. 쓸어 담았어요. 다수의 킬도 올렸고 그렇습니다. 아 이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에스터 잡힙니다. 네. 그렇죠. 나투스 빈체를 막은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라자루스와 VC게이밍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 온11 온11 현재 5킬 네. 로키? 안 되죠. 아~ 네. 잘 받아먹었고 네. 골짜기 엔투스포스 남아합니다. 시 네. 세미파이널 데이 1 A와 B조의 경기 오늘의 마지막 매치입니다. 네. 여기에서 남으로 58명 생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SM도 아 피오 견제 받아요. 네. 자 그래도 여기서 한번 멈추고 어, 새로운 유저 시대 에스터 들어갔어요. 그만가야죠. 그만가야죠. 예. 자 직감하고 있어요. 직감하고 있어요. 네. 아~ 린에게 당합니다 에스터.
자, 그런데 피오가 둘을 데려가죠. 피오! 한번 보여줄 때도 됐죠. 네, 그렇죠? 네. 자, 피오와 태민이 또, 네, 정리를 했고. 피오 선수 랭에게 당했어요. 네네, 네. 역시 엔투스 에이스가 먹고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명당이에요. 자, 그리고 버기 타고 갑니다. 태민이 오히려 한 대 맞았고요. 내렸고. 자, 포지션 빠르게 이동해주면서. 자, 수리탄 날아와요. 수리탄 조심해야죠. 네, 태민. 어려운데요. 이건 젠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너무 젠지에게는 뚫어야 힘든 자기장이 아니었나.